와, 오늘 부엉이가 나왔는데도 엄마 입안 때렸네? 그렇게 하면서 칭찬해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꽉 껴안아주고 뭔가 하여튼 어떤 이제 되게 그 약간 좀 물리적 보상을 뭐 젤리 같은 거, 비타민 젤리 같은 거 옆에 두고선 그런 거 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걸로 안 해도 돼요. 보상은 그때그때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근데 대단한 기법이 아니라 뭐 게임에 빠져있는 청소년하고 게임 타협할 때도 ABA를 써요. 야, 네가 30분만 게임 줄이면 엄마가 용돈 1,000원 올려줄게. 그것도 ABA예요. 그런데 그걸 사회성 문제가 있거나 발달장애 아이들한테 그 문제 행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걸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특수교사들이 전문가가 ABA라고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행동 수정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박 달라고? 네. 지나가서 보니까 엄마 옷값을 받았고 냄새 나고 더 이런 것이 포도. 포도 만난 건데 여기 담아 여기 담아주고 너무 좋아요. 먹을 만큼 저렇게 따서 씻고 스스로 또 하게. 좋은 괜찮네요. 아빠는 장난감보다는 저런 실물 갖고 놀이하는 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잖아요. 화분 가리, 포도 씻기, 직접 씻기. 오, 좋네요. 직접 씻게 하시나 보네. 좋아요. 직접 만져서. 우와, 자, 들고 와, 이제. 자, 먹어. 수박 대신. 나름의 메뉴판이에요, 메뉴판. 나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려고 애쓰신 흔적들이 군데군데 보여요. 그 그림, 낱말 포스터 한쪽 벽에다 완전히 가득 붙여놓으신 거, 뭐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저게 되게 아이들 막 엄마들이 보통은 막 애들이 길 때부터 많이 붙이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서준이가 말이 느리다는 거를 인지하고 나서 뒤늦게 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서준이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 번에 그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근데 서준이가 그 그림 가르치면서 옥수수를 가르치면서 우수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아, 너 옥수수 먹고 싶은 거야? 옥수수 어디 있지? 옥수수 가지러 가볼까? 이러니까 같이 가서 냉장고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서준이 나름대로는 우리한테 되게 의사소통을 시도했구나. 자기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 목적을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네요. 거구나. 지금 그게 실제 치료 기법 중에 하나예요. 뗐다 붙였다 하는 찍찍이 해서 그 헝겊으로 그림 카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중심으로. 뭐 아이가 뭐 꼭 먹을 것도 있겠지만 뭔가 하고 싶은 걸 표시하는 무슨 뭐 악기 그림도 있을 것이고 장난감 그림 같은 것도 있고 본인이 뭐 나가고 싶다 그러면 뭐 밖을 그려놓은 무슨 그림 카드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다 붙여놓는 판이 있고 거기에서 아이가 뛰어서 스스로가 이렇게 엄마한테 줄 수 있게끔 아예 언어가 전혀 안 나오는 그런 사회성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교류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촉진시키자. 그래서 그걸 그림 교환에 의한 의사소통 치료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PECS라고 하는데 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 그래서 PECS라고 하는데요. 그 PECS 치료가 지금 우리 서준이한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런 그 그림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으신 걸 보고 지금 어머님 말씀 부가적으로 하신 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아이가 구어가 아예 안 나오던 애가 그 그림을 통해서 아 옥수수가 먹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애가 그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음절이라도 옥수수 또는 우우우 그렇게라도 앞에 옥은 확실하게 하는 대신에 음절 세 개는 뭐 표현하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옥으에서 옥수수 자음까지 완전히 나오게 하고 처음에는 모음부터 나오게 하다가 자음이 점점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하는 치료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어머님이 하고 계시고 그럼 아이가 원하는 옥수수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주는 건 강화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ABA 기반한 언어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팩스를 지금 그림판 형태로 지금 약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아이 기르는 게 산 넘어 산인 게 이렇게 뭐 하나 좋아진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보이고 막 또 그러기 마련이잖아요. 좀 좋아진 면도 있다면 혹시 요즘 걱정거리나 새로운 특징들도 있을까요? 발달이 느린 아이들
아이들이 이제 언어 센터를 찾으면 엄마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감각의 이상 때문에, 감각의 문제 때문에 언어가 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감각 통합이랑 같이 해줘야 시너지가 난다. 병행을 해.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서준이도 언어에만 제가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 아이가 필요한 거를 내가 이렇게 트여주지를 못했나 해가지고 이제 감각 통합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언어 치료 몇 번 하시는데요? 하셨는데요? 처음에 27개월에 시작을 네. 할 때는 놀이치료 1회, 언어치료 2회를 했어요, 주에.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언어치료 3회랑 감각통합 1회, 놀이치료 2회를 하고 있어요. 네. 언어치료는 최소 4번 이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치료도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그 부분을 꼭 코칭을 받고 싶어요, 선생님. 감각통합은 상당히 재활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 어떤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 교류를 촉진시키는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감각통합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감각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은요 감통한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조금 다른 생물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장 근거중심 치료는 언어치료하고 ABA예요. 그러니까 ABA 말씀하셨는데 어떤 치료를 말하는 건가요? ABA는 아이가 어떤 사전 상황이 있고 또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러면 결과가 오잖아요. 거기에서 그 결과를 통해서 그 행동이 문제 행동인 경우에는 그거를 없애는 쪽으로 그게 긍정적인 쪽의 행동이라면 그거를 늘리는 쪽으로 그럼 그게 무엇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애가 교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엄마 이렇게 때리고 싶었다가 참는다거나 또는 그냥 그날 잘 넘어간다거나 그러면 와 오늘 부엉이가 나왔는데도 엄마 입 안 때렸네? 그렇게 하면서 칭찬해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꽉 껴안아주고 뭔가 하여튼 어떤 이제 되게 그 약간 좀 물리적 보상을 뭐 젤리 같은 거 비타민 젤리 같은 거 옆에 두고선 그런 거 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걸로 안 해도 돼요. 보상은 그때그때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근데 대단한 기법이 아니라 뭐 게임에 빠져있는 청소년하고 게임 타협할 때도 ABA를 써요. 야 네가 30분만 게임 줄이면 엄마가 용돈 1,000원 올려줄게. 그것도 ABA예요. 그런데 그걸 사회성 문제가 있거나 발달장애 아이들한테 그 문제 행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걸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특수교사들이 전문가가 ABA라고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행동 수정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